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D50을 앞둔 올바른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PPT 시작부터, 캐스트 시작부터 잔소리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잊어버릴까봐 잔소리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네 가지를 적어놨고, 자, 네 가지 중에 첫 번째, 현재 고3 학생들에게 먼저 잔소리를 하자면, 지금 막 수시 지원이 끝났기 때문에 분위기가 완전 와해되는 그런 경우가 많아. 마음가짐도 그렇고. 이 수시를 지원하고 나는 파워 수시러야, 난 여섯 장을 다 썼어, 이런 수험생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지원을 하고 나면 실제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해서 열심히 수시를 준비한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지쳐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수시 지원까지 노력을 했다면 조금은 끝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을 좀 조심해야 돼. 사실 끝난 게 아니잖아, 그죠? 입시의 수험생활에 아직 50일 이상의 시간이 남아있고, 수시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내신 대비를 해보신 분들은 더 잘 알겠지만, 내신이라는 것도 중간고사 기간이라는 게 보통 우리가 한 달을 잡잖아. 한 달 동안 진짜 최선을 다해 열심히 공부하면 바꾸잖아요. 엄청 많은 걸 바꿔. 수능도 마찬가지거든요. 범위가 다를 뿐이지 수능을 앞두고 지금 약 60일이 남아있는데 일주일 후가 D50이니까 한 55일 정도, 지금 이 캐스트를 보시는 기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50일 이상의 시간이 남아있어. 이 시간이면 수능 대비 기간인 거예요. 이 남은 시간 동안 바꿀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수시를 열심히 준비하셨든 또는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수시 지원을 했든, 남아있는 시간을 그냥 허비할 수 있는 끝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시기다. 그래서 교실 분위기가 조금 안 좋아지고 나의 마음 상태도 되게 흐지부지하게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걸 조심해야 돼요. 옛날엔 100일이 되게 중요한 기점이었어. 근데 지금은 9평 끝나고 수시 지원 기간이 있기 때문에 50일이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에요. D50 근처에서 마음을 다잡고 어떻게 공부를 할 건지, 나한테 부족한 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채우기 위한 계획을 잘 세우고, 그리고 새로운 것에 도전을 하고 실력을 높이기 위한 계획도 세운 다음에 그걸 하나하나 실현시킨 사람들은 남은 50일 동안 어쩌면 지나간 모든 시간을 합쳐서 공부한 것보다 더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도 있고, 또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허송세월을 보낼 수도 있다라는 거. 이 50일 기점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D50 되기 전에 일단 정신을 차릴 필요가 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남아있는 시간 동안 생각보다 많은 걸 바꿀 수 있다. 여러분들 주변 선배들 중에는 6평, 9평에서 최고점을 찍고 수능에서 떨어진 사람들도 정말 많고, 반대로 6, 9평에선 별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수능에서 최고점을 찍은 사람들도 많아. 아직은 아무도 몰라. 6, 9 수능을 나는 다 잘 봤어, 이런 사람 별로 없거든요. 내 인생에 어떤 반전이 남아있는지 아직 모른다. 끝난 것 같은 느낌이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알겠죠? 자, 두 번째, 관성에 의한 착각이라는 표현을 선생님이 적었는데,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이제 지금쯤이면 대부분 한 바퀴 두 바퀴 정도 돌았을 시기이기 때문에 뭐 개념 좀 했고 기출도 좀 했고 엔제들도 좀 풀었고 실무도 어느 정도 했고, 하나하나 단계 단계 아주 완벽하게 하지 않았을지라도 일반적으로 수험생들이 두 바퀴 세 바퀴 정도를 돈 시기이기 때문에 어떤 관성에 의한 착각을 하게 되냐면, 오늘 실무를 하나 풀었어, 내일 실무를 하나 풀었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더 이상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무언가를 달라지게 하는 공부를 하는 것 같진 않아 라는 느낌이 들면서, 그러면 오늘 하루 공부한 게 과연 내 실력의 변화를 일으킨 걸까? 반대로 오늘 하루 공부를 안 한다고 해서 뭐 크게 실력이 달라지나? 라는 느낌들을 받게 돼요. 늘 하던 대로 하다 보면 그냥 관성에 의해서 굴러갈 것 같거든. 그러니까 오늘 하루쯤 공부 안 한다고 해도 실제로 실력이 떨어지는 걸 체감할 수가 없어. 내일까지 이틀 정도 공부 안 한다고 해도 실력이 바뀌었어? 별로 모르겠는데? 어제 알던 거 그대로 아는 것 같고. 근데 이렇게 50일이 가잖아요. 그 굉장히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 있어. 지금 이 하루하루는 내 실력에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지 않아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해도 뭐가 달라지는지 잘 모르겠고,
하지 않아도 별로 떨어지는 거 못 느끼겠고 그러다 보니 그냥 하루하루를 살짝살짝 조금은 편안하게 공부해서 멀어져도 괜찮아. 어제 그저께 그 전에 실력이 내 거 지금 내 실력인 것 마냥 살 수도 있으나 그거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거 되게 위험한 거야. 수능장에 딱 들어가서 실제로 굉장히 달라져 있는 성적을 볼 거라고요. 우리가 선생님이 늘 미분계수 얘기할 때 미분계수가 순간 변화율이 이렇게 0 플러스 단계로 이렇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 얼마나 바뀌었는지 내일 하루 얼마나 바뀌었는지 알 수가 없지만 그 순간 변화율들이 결국은 전체에 대한 평균 변화율 결과값을 만들어낸다.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올라가서 최고점을 찍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별로 티가 안 나는데 안 나는데 하다가 결국은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이러지 않기 위해서 관성에 의한 착각 그거 하시면 안 돼. 다 느낌적인 것들이야. 하루 안 하면 안 한 만큼 실력은 떨어진다. 하루 공부하면 한 만큼 실력은 반드시 올라간다. 믿으세요. 오늘 보낸 하루를. 알겠죠? 자, 세 번째는 많은 수험생들이 지금 두 가지 얘기를 하는데 3번, 4번 굉장히 상반된 얘기를 모든 수험생들이 해요. 첫 번째는 내가 지금 N제를 많이 풀었어. 실무 연습도 꽤 했어. 근데 하다 보니까 또는 구평을 통해서 어딘가 개념이 비어있는 걸 스스로 느껴. 뭔가 내가 완벽하지 않아. 그래서 개념을 채워야 된다라는 사실은 깨달았으나, 자 거기까지 깨달았으나 지금 이 시점에 개념을 채우는 게 맞을까요? 그 개념을 채우고 그것이 잘 채워졌는지 우리가 결국은 보러 갈 시험은 평가원이 내는 시험이야. 다른 누군가가 내는 시험이면 그 사람들의 방향성에 맞춰서 또 공부를 해줘야지. 근데 평가원이 내는 시험이잖아. 그러면 최소한 개념을 공부했으면 그 개념이 잘 체화가 됐는지 그걸 꺼내서 조건에 잘 개연성 있게 접목을 시켜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반드시 기출의 비킬러, 중킬러, 킬러 종류별로 기출에 대해서 확인을 해봐야죠. 기출 문제를 가지고 진짜 제대로 된 건지 확인을 해봐야지. 그리고 나서 비어있는 부분을 채웠어? 그러면 그 부분에 다시 엔젤을 푸시고 강하게 만들어서 다시 엔젤을 비어있다는 게 확인이 되면 강하게 만들어서 다시 엔젤을 실무를 이렇게 선순환으로 돌아야지만 엔젤와 실무가 우리한테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효과를 모두 누릴 수 있는 거야. 오직 실전 연습만 하면서 계속해서 내가 풀 수 있는 것만 풀고 계속 갖고 있는 개념만 사용할 수 있다면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변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잖아. 지금 개념 기출을 하는 게 맞을까요? 라는 질문은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자 일단 생각해봐. 내가 엔제랑 실무를 했는데 나한테 빈틈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 그렇다 하더라도 행여나 내가 지금 이 실무 속에서 건드려지지 않은 빈틈이 있을까봐 아주 빠르게 내가 정말 다 알고 있는지 시즌 1 지난 겨울에 공부했던 개념과 기출들을 가지고 모든 단원에 대해서 적어도 눈으로라도 확인하는 과정을 보면서 아 빈틈이 없네 스스로 안정감도 가질 수 있고 아주 빠르게 무조건 손대고 풀어야지만 복습하는 거고 다져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완벽하다라고 느끼는 분들은 본인이 갖고 있는 공부했던 것들을 쭉 넘기면서 맞아 아 이걸 잊어가고 있었네 챙기시고 난 잊은 게 하나도 없네 안정감도 느끼고 아주 짧게 효율적으로 복습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개념과 기출에 빈틈을 느꼈으면 반드시 채워야지. 채워야 되는 거야. 지금 이 시기가 언제든 수능 전날이라 하더라도 오늘 갑자기 내가 어떤 개념에 대해서 아 이걸 내가 모르고 있었어 확인이 되면 채워야죠. 왜냐하면 그 개념을 확인하기 위한 도구로서 문제를 만들어내니까. 이건 마치 어떤 질문하고 똑같냐면 피겨 선수들이 피겨를 할 때 일단 스케이트를 탈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 위에 우리는이 아니고 피겨 선수들은 점프를 배우겠죠. 그리고 그 위에다가 회전도 하고 하겠지. 근데 이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봐. 아 내가 스케이트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라는 진단을 받았어. 난 스케이트를 잘 못하는 것 같아. 피겨 선수가. 아 그래? 그러면 지금 이 시기는 바로 출전 시합일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아 스케이트를 잘 못하도 점프를 하자. 회전을 연습하자.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말이 돼? 스케이트를 못하는데 점프와 회전이 과연 실전에서 먹힐 일인가 그게. 그 자리 가만히 서서 똑같은 상황에서 나한테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만 점프를 하고 회전을 할 게 아니잖아.
마찬가지예요. 개념 기출이 탄탄하지 않으면 포장지를 살짝만 바꿔놔도 못 알아볼 거라고 모든 문제가 다 달라 보일 거란 말이야. 당연히 해야지. 당연히. 이건 마치 피겨 선수가 아, 내일 모레가 시합인데 제가 스케이트를 잘 못타요. 지금 이 시간에 스케이트 타는 게 맞을까요? 이 질문하고 너무 똑같은 거야. 해야 돼요. 채우세요. 그래야 더 강해지는 거야. 그래야 선순환이 돼. 오케이? 그와 동시에 완전히 상반되는 질문이지만 이런 질문을 해. 안 풀리는 이 어려운 문제를 내가 끙끙대며 잡고 있는 게 맞을까? 내가 이걸 지금 풀 땐가? 라고 해요. 그럼 개념 기출도 할 때가 아니고 끙끙대며 풀어볼 만한 어려운 내 한계를 깨고 더 성장시킬 만한 어려운 문제를 풀 때도 아니면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갖고 있는 한계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죠? 이 한계에는 이유가 있겠죠. 모르는 비어있는 개념 기출이 있다거나 또는 무언가 조건을 해석하는 힘이 딸린다거나 경험이 부족하거나 뭔가 있겠지. 어려운 문제를 풀어내고 넘어서는 그런 경험을 못해봤다거나 이거를 깨고 새로운 나의 그릇을 만들려면 내가 할 수 없는 걸 해내야지 또. 그래야 남아있는 50일 동안 변하죠. 사실은 수험 생활이 1년이잖아. 1년이라는 긴 주기로 봤을 때 남은 시간은 지금까지 내가 개념을 깔고 기출을 얹고 그게 돼 있는지 확인하고 다지고 모든 기본을 해놨다면 엔제까지 적용시켜서 진짜 아는 게 맞는지 확인하고 이 모든 걸 했다면 그걸 확 끌어다가 실전에서 성적으로 변환시켜줄 마지막 결정적 순간이 바로 이 남아있는 50일인 거야. 이때 정말 많은 게 변할 수 있다고. 확 끌어다가 성적으로 변환시킬 거냐? 아니면 여기까지 잘했는데 그대로 그냥 묵힐 거냐? 확 끌어다가 성적으로 변환시키려면 바꿔야지. 그러니까 잘했어. 이제 요 위에다가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내가 도전해야 되는 것들, 내가 더 잘하기 위해서 추가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고통스러운 것들이죠. 일반적으로 대부분 잘 안 풀리는 문제를 풀어서 풀어내는 경험을 하는 거 지금까지 못했어. 그럼 언제 할 거야? 해봐야지. 이제는 해봐야죠. 그래야 바뀔 거 아니야. 개념 기출할 때 맞지. 안 돼 있는 사람은 해야 돼. 내가 못 푸는 어려운 문제 도전하는 거 맞지. 이제 마지막 순간에 그것들을 해내야지. 어려운 문제를 풀 땐가? 풀 때죠. 그래야 바뀌죠. 그러지 않으면 이 3번, 4번을 하지 않으면 계속 똑같은 굴레를 돌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그 개념과 기출에 대한 접근 정도의 논리적 그 개연성으로 내가 풀 수 있는 정도의 적당한 문제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풀 거야. 그러다 보면 하루 정도 안 해도 또는 하루 더 해도 별로 실력이 변하는 것 같지 않은 느낌이 계속 날 수 있다고. 비어있던 걸 채워서 더 단단하게 만들고 내가 그동안은 할 수 없었던 새로운 것들을 해내므로써 더 실력을 상승시키고 강해지고 이게 계속 돌면서 마지막 50일이 모두가 생각지도 못하는 반전을 일으키는 시간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거야. 그게 모든 선생님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죠. 안 늦었다. 가능하다. 모든 선생님들이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모든 선생님들이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끝까지 공부하는 것 자체를 위해서 이런 말들을 없는 말을 꾸며서 하는 걸까? 왜냐하면 선생님들은 10년 이상 수험생을 봤을 거 아니야. 10년 이상 수험생과 밀접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놀라운 많은 일들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데이터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야. 남은 D50은 어느 누구도 보지 말고 그 주변에 어디도 보지 말고 그냥 나와 지금 내가 있는 이곳, 내가 보고 있는 이 책, 이 문제 이것만 봐. 그럼 내가 나를 어떻게 바꿀지, 나한테 뭘 해줘야 될지, 내가 어떻게 하면 한 발 더 위로 성장해서 올라갈지 오롯이 나만 보세요. 이제 뭘 볼 거야? 뭐 이럴 게 뭐가 있겠어? 주변에 누가 나한테 수능날 단 1의 도움이라도 나한테 1점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돼줄 거야? 지금 나밖에 없잖아. 그죠? 네. 남은 50일 이상의 시간이에요. 다음 주 수요일이 D50인데 D50 되기 전에 여러분들의 마인드를 위한 잔소리를 이만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네 가지 잘 기억하시고 선생님은 또 다음 주
캐스트를 통해 나타나도록 할게요. 이제 다음 주는 남은 50일 동안 어떻게 정리를 해나가야 하는지, 어떤 것들을 공부해야 하는지 다시 여러분들에게 계획표를 가지고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까지 열심히 공부하면서 하루하루 많은 성장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